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일렌 페달스의 이펙터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뷰를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 하나 설명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탈, 자기가 이 심장 안에 이 끌어오르는 헤비메탈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은 그냥 시청하시면 되고, 이 메탈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시끄럽고 이런 지저분한 사운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가시면 됩니다. 스킵하셔도 됩니다. 네. 이 오늘 만나볼 페달은 엘리고스 헤비메탈 디스투션 페달입니다. 엘리고스는 전설적인 보스의 HM2에서 영감을 받은 강력한 헤비메탈 디스투션 페달로, 어둡고 강력한 고음역대의 사운드는 연주자를 헤비메탈의 시대로 데리고 갑니다. 손쉽게 강력한 메탈 사운드를 만들 수 있으며, 투밴드 EQ 채용으로 보다 디테일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뭐,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겠지만, 헤비메탈 디스토션, 투밴드면 되죠. 투밴드면 됩니다. 완벽한 V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디스트, 디스토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로우, 디스토션의 저음역대 톤을 부스팅하거나 커팅합니다. 하이, 디스토션 고음역대의 톤을 부스팅하거나 커팅합니다. 역시나 미들은 제껴버렸다. 네. 할 수가 있겠죠.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우리에겐 V자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클린에서도 느껴지는 이 빈티지야. 네. 굉장히 오늘 이펙터랑도 잘 궁합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우, 겁이 나네요. 벌써부터. 정말 면도칼이네요. 이 뭐랄까, 이 90년대의 메탈까지도 아니고요, 좀 더 이 앞 시대의 헤비메탈 사운드가 연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지 오스본이라든지 블랙 사바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빈티지한 헤비메탈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뉴메탈이라든지 모던 메탈 그쪽은 아니에요. 드라이브 메탈 사운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를 딱 메탈리카까지인 것 같아요. 메탈리카도 간신히 걸렸어요. 네. 간신히 걸린 느낌. 자, 이제 사운드를 저희가 한번 그렇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EQ를 좀 네.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디스토션을 좀 많이 높여서. 네,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두 시청자분들이 두 분류로 나뉠 것 같아요. 뭐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야 저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네. 계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근데 얘네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저의 취향과는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이 코드워크를 했을 때 약간 진짜 실제로 좀 촌스럽다라는 느낌까지도 받았는데 이 리프를 연주를 할때 느껴지는 그 질감 자체가 옛날 그 소리죠. 당시에 그죠. 그 당시의 그죠. 사운드를 완벽하게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싶다. 사실 좀 자유연주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건 그거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그 공간계도 안 쓰고 그러니까 뭐 있긴 하겠지만 정말 그 믹스할 때 거의 안 들리는 듯하게. 그러니까 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다가 그 마스터 오브 퍼펙트 딱 틀어보세요. 그냥 그 소리예요 지금. 그 옛날 그 앨범 소리예요 지금. 하여튼 그 소리가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운드를 약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최근 들어서 이 복고 열풍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메탈 밴드들이라기보다는 다른 락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메탈 느낌이 나는 리프를 가지고 현대적인 음악에 조합을 해서 그죠. 에스락 같은. 만든 연주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팀들한테도 이 이펙터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 페달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타겟이 정확하다. 맞습니다. 제일 좋아하실 분들은 이제 일단은 직장인 밴드 네. 분들이 가장 정말 좋아할 좋을 것것 같고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빈티지한 메탈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순간 그 현영님 말씀 들으면서 코러스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지금. 향수에 적게 만들고 이런 느낌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로우파이한 질감을 가진 하이파이 사운드 이런 것들이 참 재밌다. 아, 재밌네요, 예. 그리고 제가 늘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드리는 얘기지만 이 실제로 7, 80년대 뮤지션들은 이런 사운드를 굉장히 고생해서 만들었던 그렇습니다. 사운드라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코러스 하나 그리고 이 엘리고스 하나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네. 재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또 멋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엘리고스 네. 헤비메탈 디스토션에 대해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60, 70년대 락 아재들이여 돌아와라. 그때 이제 활동하셨던 60년대 때는 70년대 형들이 하는 거 보고 70년대 돼서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20살 됐고 이제 음악 활동하면서 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까지 20대를 보내신 뮤지션들부터 해서 아니면 혹은 70년도 때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90년도 때 성인이 되신 분들 네.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한줄평 하면서 약간 말이 조금 살짝 사담으로 넘어가면요. 저는 8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80년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80년대를 태어났지만 그때 아기여서 기억도 안 나는데 살긴 살았는데 그 문화를 기억을 못 하는데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도 음악이 80년대 그렇죠. 80년대예요. 그래서 90년대까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럼 위에 70년대생 형들이랑 여기 보면 70년대, 그렇죠. 60년대 음악을 좋아하시거든요. 80년대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약간 사담입니다만 그 우리가 80년대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졌다면 뭐 어머니 뱃속에 있던 태어났던 간에 그 길거리에서 그 음악이 들렸을 가능성이 어떻게든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소년 시절에 오며 가며 들었을 확률이 들었다. 높다. 그래서 그 80년대 락이든 뭐가 됐던 간에 그
저는 80년대 음악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런 식으로 연대 순으로 음악을 좋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80년도 때 20대였던 그 청년 뭐 이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 40대가 되고 재력이 생기고 하면서 만약에 프로듀서가 된다라면 80년대 음악들을 추억하며 레트로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20살인 친구들과 작업을 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0년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약간 뭐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에요. 네피셜 뭐, 정도? 네, 네피셜 정도인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지금 70년생, 60년생 아재 형들한테 이 심장에 불을 태우는 페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의 사운드. 아버지의 사운드는 아니에요. 아,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완전 전통적인 그 헤비메탈 사운드는 아니고 약 약간의 이 젊은 느낌이 가미된 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옛날 레트로 사운드 그렇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디스토션 양을 좀 줄이고 이 EQ 노브와 이 디스토션 노브를 조금 조작을 함으로써 90년대 얼터너티브 사운드까지도 커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재밌는 페달 그리고 멋있는 페달이었고요. 이런 페달 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감히 섣부르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페달이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0, 6.5. 네. 네, 다소 아쉬운 점수를 네. 받았습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 저는 이제 사실 그 조금 낮게 드린 거는 너무 매니악해요. 매니악한 너무 매니악해서 이게 타겟팅 드리는 게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 고스란히 6.5점은 삼촌들이 가져가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까지 사일렛에서 출시되는 페달을 다루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퍼즈입니다. 퍼즈. 네. 과연 어떤 느낌의 퍼즐을 만들어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